왜냐?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. 자기 거 아닌 것 같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? 요새 그죠? 예, 저 봐요, 그죠? 예,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.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자 아니고 주의 뽀뽀모 이렇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, 제가. 예, 그렇죠? 정확히 얘기를 해, 그죠?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, 제가. 예, 클래식을 엄마가 안 시켜줬어요.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, 예.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, 아이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. 그래가지고, 공부만 하다가 돼가지고, 클래식 좋아해가지고, 혼자 듣고, 계속 이렇게 막 집요하게 파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,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이번에 헌금이 보고 5번이에요. 자, 흥겨우니까, 1번 곡이 조금 말이죠. 센티멘탈하고 우울함과 뭐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은, 아, 5번도 우울한 바탕은 있어요. 한데, 묘합니다. 신나는 듯하고, 우울하고. 우울한 듯한데 뭐 신나고 이런 게 바로 말이죠. 예, 헝가리 지방의 민속 선율이라고 저는 말이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 그대로 말이죠. 재밌고 익살스러운 곡 함께 하겠습니다. 이 수건에서 짙은 하숙방 냄새가 납니다. 하숙방 안 가보셨죠? 하숙방 문 열면 이렇게 옛날에 그죠? 하숙집 아주머님이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상 들고 어우 냄새! 그런 냄새 나요. 아, 예. 자.
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이렇게요. 1번, 5번. 예. 예. 많이 재밌잖아요. 그죠? 고기, 그죠? 익살스럽잖아요. 그죠? 예. 그죠? 희한합니다. 아, 즐거운 듯 한데, 그죠? 조금 슬픈 느낌이 있고, 그죠? 정말, 그죠? 묘하죠? 예. 저 같은 느낌이에요. 예. 짠한데 웃기고. 웃긴데 짠하고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. 그래서.